평소 혈압이 아주 높아서 걱정인 30대 주부입니다. 아보카도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주 한 박스를 주문을 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보카도인지 아이스크림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날빠리티는 기본이고 남편 잔소리는 덤이고요. 아유 진짜 이거 비싼 아보카도 이대로 포기해야 될까요? 라는 이거 질문. 이거 아깝죠. 요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니까 이윤성 씨한테 한번 아니 근데 사실상 저도 예전에 이렇게 뭐 하면 다량으로 하면 좀 금액이 저렴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사실상 버리는 게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아보카도는 후숙 과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금방 변하고 갈변이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한번 익기 시작하면 익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원가로 오래 드시려면 이게 냉동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과일이 왜 하나씩 내포장을 해갖고 냉장고에 좀 집어넣거나 해서 공기 접촉을 좀 안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 조금 오래 드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아보카도는 일단 후숙이 시작됐다 그러면 엄청나게 빨리 물러지니까 요거는 조금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자, 아보카도는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과일이거든요. 따라서 아보카도를 요리 재료로 쓸 게 아니라면 차라리 오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자, 보존성의 차이는 물론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하신다는 거는 아보카도 원과를 먹는 것보다 오일의 영양이 뭐 더 많다,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맞습니다. 아보카도 원과와 같은 중량으로 비교했을 때 아보카도 오일 쪽이 불포화 지방산은 약 7배 더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네. 한마디로 아보카도 오일 2스푼이면 아보카도 과일 1개 반 정도를 섭취한다.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